MVC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와 객체들 간에 서로 관계를 맺게끔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데이터와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메서드들을 사용을 해서 객체가 다른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고 객체가 다른 객체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는 기법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러면 그런 객체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구조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집에 이렇게 뼈대가 되는 소프트웨어 뼈대가 되는 그런 아키텍처 중에 하나가 MVC 디자인 패턴이에요. 사실 얘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MVC 디자인 패턴이 전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도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잡해요.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도 적어도 세 개의 클래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복잡한 패턴이에요. 그냥 뷰하고 컨트롤러가 하나의 클래스로 이루어지고 모델 클래스만 따로 분리를 해서 두 개의 클래스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커지고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지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UI가 생겨나고 이러므로써 점점 이게 유지보수가 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UI는 UI대로 따로 만들고 기능은 기능대로 따로 만들고 그래서 UI와 기능을 서로 이렇게 합쳐주는 방식으로 뼈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서 나오게 된 패턴 중에 하나가 MVC 패턴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MVC 패턴 말고도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다루면서 뭐 그런 약간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 뼈대를 소프트웨어 전체 뼈대를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MVC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모델의 역할은 데이터를 표현한다.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컨트롤러는 어떤 특정 로직을 처리한다. 말이 좀, 약간 감이 안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화면에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여기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몇 개의 신문 기사 헤드라인들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들도 보일 거고요, 광고들도 보일 거고요, 네. 뭐 이런 그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자, 그럼 만약에 요 각각을 클릭을 하겠죠. 로그인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 로그인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죠. 어떤 식으로 화면이 바뀌냐 하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뭐 적어도 요런 세 가지 정도는 있는 화면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별다른 기능이, 뭐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UI가 바뀌는, UI의 그러니까 플로우, 흐름이 바뀌는 거죠. 첫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확인 버튼까지 눌렀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이디 정확하게 입력하고 패스워드 정확하게 입력하면,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맞는 화면이라 그러면
나에 대한 추천 뉴스들, 아니면은 내가 받은 이메일 목록들, 내가 받은 메모 목록들, 뭐 나의 블로그 글들, 뭐 그런 등등등. 그 개인 사용자에 맞춤 화면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로그인이 끝나고 나면. 근데 이 과정에서 이쪽 UI에서 이쪽 UI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로직이 수행이 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할 거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느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아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를 줄 것이고, 그 결과에 맞춰서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면 이쪽 화면을 보여줄 것이고, 뭐 아이디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이디가 있어도 패스워드가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패스워드 잘못 입력했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화면이 뜨겠죠. 이게 로직이에요. 로직. 그러니까 사용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백엔드라고 부르죠.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이디를 넘겨줘야 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받은. 그 다음에 입력받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지는 화면이 아니라 화면 그 뒤쪽 부분에서 뭔가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화면을 담당하는 클래스에서 그 기능까지 담당을 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들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 화면을 담당하는 클래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주고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리턴 받아서 처리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버려도 돼요. 근데 그런 로직은 여러 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로그인 화면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이버를 막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뉴스 기사를 보고 뭐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댓글을 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는 순간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 특정 로직은요. 특정 로직은 첫 번째 메인 화면, 그러니까 메인 유저 인터페이스죠. 메인 유저 인터페이스의 로그인 버튼에서만 실행되는 기능이 아니고요. 댓글을 달려고 할 때에도 똑같은 로직, 그죠? 댓글을 달려고 할 때에도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확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도 아이디 입력하세요,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확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능을 확장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여러 군데에서 같이 사용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로그인 담당하는 사람이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어요. 자기 화면에서. 근데 댓글을 만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댓글 기능을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댓글을 입력하기 전에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 버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네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블로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블로그 자기 글쓰기 혹은 자기 글 변경하기 이거 할 때도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도, 블로그를 담당하는 사람도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기능을 여러 개의 클래스에서 나눠가지고 중복되는 코드들을 막 만들고 있죠. 이게 유지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로직을 처리하는 것을 분리를 해버리면, 그리고 나머지 UI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공통적인 로직을 가져다가 쓰도록 만들면 나중에 또 다른 화면, 뭐 블로그나 댓글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에서도 로그인이 필요하면 그걸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죠. 그리고 버그가 있더라도요. 로그인하는 기능에 있어서 버그가 생겼어요. 혹은 로그인 기능이 그동안에는 패스워드가
네 글자 이상이면 됐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여덟 글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기능이 확장이 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만들던 사람도, 댓글 기능에서 로그인을 만들던 사람도, 블로그에서 로그인을 만들던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이 패스워드 여덟 글자 이상 입력하게끔 다 자기가 다 바꿔야 돼. 근데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안 바꾸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그게 백도어가 생기는, 뒷문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여덟 글자 이상으로 바꿨고 누구는 여덟 글자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버그가 생기는 거죠.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MVC가 한꺼번에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뷰와 컨트롤러를 분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클래스들이 나눠지게 된 거고요. 나눠지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뷰에서 컨트롤러를 생성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댓글에서도 컨트롤러를 생성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나누기 전까지는 뷰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만 계속 만들어버리면 끝났었는데 지금은 컨트롤러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임포트를 해야 되고,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 메서드를 찾아서 불러야 돼. 그런 복잡함은 생겼지만, 그렇지만 다른 또 장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델은 뭐냐? 자, 이런 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모델이란 뭐냐? 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그 데이터는 뭐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가 로그인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기 위한 데이터가 뭐냐. 이런 거를 표현한 클래스를 모델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클래스들을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 멤버 메인, 멤버 컨트롤러, 멤버 DAO, 그다음 멤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던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화면이 있고요.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겠다. 로그인에 필요한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어디에 있는? 컨트롤러에 있는.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아규먼트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델이 아규먼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뭐 자기가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뭐 파일이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뷰한테 리턴을 줘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턴을 줄 때 뭐 인티저로 리턴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true, false, 불리언으로 리턴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뭐 회원 목록 같으면 모델 데이터를 리턴 타입으로 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와 컨트롤러와 모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뷰는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호출할 때 모델 클래스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뷰가 요청한 기능에 대해서 결과를 리턴해 주는데, 결과를 리턴할 때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델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하는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당연히 이 모델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을 만드는 그 뼈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정보, ID, 패스워드, 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등등 이런 회원 정보들이 결국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설계가 되어 있는 클래스가 뭐예요? 모델 클래스. 모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화면이라고 하는 게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이 여러 가지 화면이 있어요. 메인 화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댓글을 사용하는 화면이 있고 뭐 뉴스를 보고 있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를 작성하는 화면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화면들이 전부 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능은 똑같은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컨트롤러에서. 그러면 이 여러 개의 화면들이 컨트롤러를 각각 생성해서 사용을 할 거냐? 그럼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얘도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가지고 있고 얘도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가 뭔가를 읽어오겠죠? 근데 얘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얘도 이제 다시 한번 읽어왔어요. 근데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해버렸어요. 뭐 패스워드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쪽 화면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쪽 화면에서 변경된 내용을 이쪽 화면에서 변경된 내용을 얘가 모르게 되는 다른 화면에서는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컨트롤러 객체가 오직 하나만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화면이 이 컨트롤러 객체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더라도 그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얘도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해 버리더라도요. 너무 지저분하죠. 화면에 다른 화면들이 있는데 이쪽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사용하는 컨트롤러도 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변경된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게 싱글턴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뒤쪽에서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스태틱 멤버 변수가 필요하고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를 만들면 되고 대신에 스태틱 퍼블릭 메서드를 만들면 된다. 그럼 이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만드는 거의 공식 같은 그런 거예요. 요거는 코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MVC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싱글턴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MVC 그 여러 가지 클래스들 중에서 모델 역할, 컨트롤러 역할, 뷰 역할을 하는 클래스들 중에서 무엇을 싱글턴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싱글턴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연락처 프로그램으로 바로 갈게요. 연락처 프로그램으로 바로 가서 일단 모델 클래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래스는 제가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버전 1번을 만들 때 edge.java.contact.mode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contact.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었어요. 이걸 만들었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연락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객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MVC 패턴에서 모델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DTO죠. 그 다음에 value object, VO. 네, 죄송합니다. value object. 값들을 저장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모델 객체를 value object, VO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TO라고도 부르죠. data transfer,
transfer object라고도 불러요. 이건 용어들이니까 뭐 적어도 이런 용어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MVC 패턴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 모델이란 데이터를 값을 저장하는 객체, 그래서 value object,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argument로 사용이 되거나 혹은 컨트롤러 메서드의 return type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transfer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여서 data transfer object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name,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었고요. 생성자 클래스가 있었고, 생성자가 있었고요. 생성자는 아규먼트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는 세 개의 값을 전부 다 기본 값으로 그 데이터 타입의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메서드 생성자죠. 스트링 타입의 기본 값은 널이 기본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이거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곳에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전달을 해주면 전달받은 이름을 멤버 변수 name에,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멤버 변수 phone에, 전달받은 이메일을 멤버 변수 이메일에 저장하겠다, 초기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getter, setter가 있고요. 이름을 리턴해주는 메서드 getName, 그 다음에 이름의 값을 변경해주는 setName, 이름의 값을 리턴해주는 getPhone, 이름의 값을 변경해주는 setPhone, 그 다음에 이메일을 리턴해주는 getEmail, 이메일의 값을 세팅해주는 setEmail, 그리고 우리 출력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toString 이렇게 있었죠. 네, 여기까지가 있었고, 요거는 그대로 버전 0.1이나 버전 0.2나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그 과제를 드리기 전에 인터페이스는 설계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Contact DAO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라고 하는 거는 과제 드릴 때는 없었는데 제가 요거까지는 아마 GitHub에 넣어드렸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컨택트 DAO는 뭐냐면 MVC 아키텍처에서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 컨트롤러를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DAO, 데이터를 억세스한다. 데이터 억세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뭐 배열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혹은 뭐 다른 타입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뭐 파일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메모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가 Contact DAO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UI를 담당하는 팀과 그 다음에 백엔드를 담당하는 그 두 팀 간의 약속인 거예요. UI를 담당하는 팀은 이런 그 문서를 보면서 내가 UI를 만들어 줄 때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은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문서에서 찾아서 원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백엔드를 담당하는 팀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의 문서를 보면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뭐 파일을 이용하는 기능으로 만들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으로 만들지, 혹은 메모리에 있는 뭐 메모리를 사용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실제로 기능을 구현을 해서 호출한 UI팀에 적절한 값을 리턴해 줄 수 있도록 이 메서드를 바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디가. 그래서 양쪽 팀 간에 사용할 기능, 구현할 기능에 대한 문서 역할을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요.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상수만 저장할 수가 있고요. public, static, final 멤버 변수들. 그 다음에 public, 추상, 메서드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public, abstract, 메서드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가 자바의 고전적인 인터페이스였었어요. 인터페이스였었고 나중에 자바 8, 자바 9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디를 갖는 디폴트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퍼블릭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프라이빗 디폴트 메서드와 프라이빗 스태틱 메서드도 가능해지기는 했어요.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약속이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클래스 사이에서의 그 약속을 정의하는 문서가 인터페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서드가 퍼블릭, 예,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멤버 변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만 public static final 그리고 기능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public abstract만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얘는 언제 이용을 할 거냐면 셀렉트라고 하는 건 언제 이용을 할 거냐면 호출하는 쪽에서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호출하는 쪽에서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요. UI 백엔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메서드를 호출만 할 거예요. 호출만 할 건데 얘가 리턴을 해줘요.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연락처의 배열을 리턴해줘요. 연락처의 배열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얘는 언제 이용하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줄 때 배열이 있으면 반복하면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려고 하는 메서드가 바로 select예요. select. 아시겠죠? 그래서 return이 배열이에요. contact 타입의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contact 객체 하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UI팀이 백엔드 쪽으로 전달해주는 파라미터는 무엇을 전달해주는 거냐면 인덱스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인덱스. 그러면 배열에서 몇 번째 원소를 원한다. 배열에서 0번, 인덱스 0번의 원소를 원한다. 인덱스 1번의 원소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원한다. 라고 그 인덱스를 넘겨주면 백엔드는 리턴을 해주는데 컨택트 객체를 하나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UI팀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이름은 누구이고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무엇이다. 이렇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바로 두 번째 셀렉트예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이름에서 오타가 있으면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름 대신에 별명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메일이 잘못됐으면 이메일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렉트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만 컨택트를 오직 하나만 검색을 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직전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수정할지 전화번호를 수정을 할지 이메일을 뭐 수정을 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무엇이 리턴되는지.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택트의 배열들이 리턴이 되고요. 컨택트가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하고 메서드를 리턴하고 메서드가 리턴을 하고 이렇게 UI팀과 백엔드팀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보내주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컨택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사용되고 있어요. 백엔드팀이 UI팀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백엔드팀에서 UI팀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라고 해서 DTO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델 클래스를. 밸류 오브젝트를 DTO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트를 볼까요? 인서트는 무엇을 하기 위한 메서드냐면 연락처를, 여기서는요, 이번에는 UI팀이 백엔드팀으로 컨택트라고 하는 개체를 아규먼트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엔드팀은 UI팀으로 인티저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배열에 UI팀에서는 입력을 받겠죠. 이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이메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입력받은 내용을 전달해주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팀에 전달을 해주면 백엔드팀은 그거를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든 파일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뭐 메모리를 이용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저장을 할 거란 얘기. 저장하고 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컨택트라고 하는 개체가 UI팀이 백엔드팀으로 무엇을 인서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개체가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개체란 말이에요. 보내주고 있죠.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메서드의 파라미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나 메서드의 파라미터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를 모델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 클래스. 모델 클래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서드. 업데이트는 몇 번 인덱스에 있는 어떤 객체를 어떤 다른 객체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현하자가 과제였었죠. 얘네들을 컨택트 DAO 인플, 컨택트 DAO 인플에서 각각의 메서드들을 구현하자. 그래서 껍데기까지를 만들어뒀을 거예요, 아마. 이거 만드시는 방법은 클래스 선언하시고요. 클래스 이름 만들어주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임플러먼트라고 하면 아마 에러가 나오죠. 그 에러가 뭐냐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 구현하세요라고 하는 에러가 나올 거고 그거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버라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를 하나씩 채워주시면 될 겁니다. 채워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2번 패키지에 제가 만들어드린 건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어요.
과제 드릴 땐 이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쉬는 시간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포함을 시켜드렸었던 건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면 상수들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0, 1, 2, 3, 4라고 하는 순수하게 상수들만 정의하는 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인 클래스에서 스위치 0번, 스위치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거를 여기 있는 문자열로 변수 이름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계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를 더 완성을 해주시면 됐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과제로는 이렇게 주세요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네, 전체적인 구조 아시겠죠? 전체적인 뼈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기능은 그 특별하게 우리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버전 0.1에서 그 했었던 그 기능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검색을 하게 되면 전체 리스트를 출력하고 인덱스 검색을 하게 되면 우선 인덱스를 물어봐야 되고요. 인덱스를 물어보고서 그 인덱스가 적당하면 그 해당 인덱스의 정보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추가 기능은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을 받아야 되고 입력받은 거를 추가를 했으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걸 알려줘야 되고요. 수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인덱스를 수정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수정할 이름은 뭐냐, 전화번호는 뭐냐, 이메일은 뭐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정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값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종료 기능, 프로그램 종료할 수 있도록 뼈대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거고요. 일단 그 뼈대만 먼저 잡아볼까요? 메인의 뼈대만 먼저 잡아보면 연락처 프로그램. 여러분들 하신 거랑 비교해 보세요. 버전 0.2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프린트문 한 줄을 넣더라도요. 실행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실행되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우리가 종료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구조를 잡았을 거예요. 불리한 변수를 true로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무조건 실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메인 메뉴를 보여주고 그 메인 메뉴를 선택을 해요.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할 거냐. 메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스위치. 그죠? 메뉴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만들 구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 추즈 메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즈 메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 전체 요만큼을 보여주고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0번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케이스 0번,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케이스 0번,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런 0, 1, 2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냐면 그 스태틱 변수 얘네들 사용하겠다고 했죠. 자, 얘네들 이용하시는 방법은 import static 구문 이용하시면 돼요. import static add.java.contact.version0.2에 있는 main, menu.모든 변수들.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import static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죠. import static 구문은 어떤 클래스나 혹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스태틱 변수 혹은 스태틱 멤버 변수일 수도 있고 멤버 메서드일 수도 있어요. 스태틱 멤버들의 이름을 임포트하는 방법. 이름을 하나씩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스태틱 변수를 임포트를 할 때에는 별표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에서 케이스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컨트롤 스페이스 퀵이 이렇게 보여요. 컨트롤 스페이스 해서 자동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 완성. 옆에 얘가 인터페이스 이름 메인 메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 인티저 타입으로 무슨 변수가 퀵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퀵은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S 붙어 있죠. Static. F 붙어 있죠. Final. 색깔이 보시면 이 앞에 이게 초록 색깔일 거예요. 그게 Public.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 Public, Static, Fina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메뉴들을 쭉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뼈대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현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었던 MVC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싱글턴 디자인 패턴은 DAO 인풀을 구현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그리고 요거 만들어가면서 메인 클래스의 뼈대를 우선 만들어 놓고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까지 만들어 놓고 기능을 하나씩 할 때마다 저희가 그 DAO 인풀, 컨택트 DAO 인풀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